너무 만족스럽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다육이 합식 해주려고요. 이거 한번 뽑아서 뿌리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요. 뿌리가 잘 발달돼 있는 상태네요.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화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게 몬따니아래요. 몬따니아. 바싹 말라있네요. 몬따니아, 그리고 오페라. 우와. 자꾸 사네요. 아니, 제가 보는 채널에서 합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도 자꾸 보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꾸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 있었으면은 두 개가 더 있었으면 되겠네요. 두 개를 제가 뽑아가지고 다른 데서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도 다육이 이렇게 꽃동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해볼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예상으로 가운데 하나를 심고. 근데 약간 가운데 큰 거를 심어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개를, 아니면 여섯 개를 이렇게 놓고 큰 거를 하나 놔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저번에 토동이에서 난 스포클런인데요. 이걸 뽑아가지고 여기다 놔줄게요. 괴롭히네요, 자꾸. 합식한다고. 뿌리도 다 됐는데. 이건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펴져졌어요. 이거는 저번에 또 이것도 샀던 핑크예요, 핑크. 이렇게 놓으면은 제가 예상했었을 때 여기 화분에 요 동산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흙을 여기다 쏟았지? 이렇게 해서 한번 꽃동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일솔 요거를 제가 한번 구입해 봤어요. 요게 다육이 아트 뭐 전용 배합 흙이래요. 그래서 흙 2대 물1 요렇게 해서 흙을 넣고 위에 네일솔로 해가지고 이제 다육이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잘은 못하겠지만 한번 도전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주컵에 지금 물 2컵을 했고요. 그럼 네일솔 4컵을 해볼게요. 이 흙이 물에 섞이면 진흙 같은 반죽이 되고 나중에는 딱딱하게 된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먼지 같은 흙으로 보여져요. 컵으로 4컵 넣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양이 되게 많네요. 요 컵으로 처음에는 1대 2만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한것 같네요. 느낌상 불길한 기분이 듭니다.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만큼 썼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육이 아트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섞어주겠습니다. 물에 20분 정도 섞어주면 얘가 진흙같이 된대요. 근데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기분이 잘하고 있는 기분이 안 들고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드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1이고 네일솔 이 흙이 2입니다. 뭔가 진흙같이 들어가고 있네요. 처음 하시는 분은 요 컵으로 물 하나, 이 흙 두 개만 하세요. 지금 제가 못 모르고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유, 또 보고서는 좋아 보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봅니다. 아니, 다른 분이 되게 예쁘게 했더라고요, 이걸로.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자꾸 사고 이것도 보여, 저것도 좋아 보여서 사고 이런저런 도전도 해보고 하고 있네요.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섞인 것 같아요. 이게 20분 정도 걸린다네요. 이렇게 20분 동안 두고요. 여기다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냥 흙 채우는 건 똑같은 건가 봐요. 이거는 토동이 다육이 흙인데요. 이거 심어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재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심어준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새 흙이에요. 거의 새 흙입니다. 굵은 마사토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주섬주섬 좀 다시 뺐습니다. 아니, 흙을 새로 사서 저기 밖에 있는데요. 또 가지러 가기가 귀찮네요. 뜯어야 돼요, 새로. 흙을 다 써서 새로 뜯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채우고, 요 위에 요거를 얇게 깔아가지고 봉긋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다육이들, 아까 정리했던 요 다육이들은 예쁘게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흙 날리고. 스프레이로요, 흙을 좀 뿌려, 흙에다 물을 요렇게 뿌려주면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물이 또 왜 안 나오니? 잠시만요. 물로 여기 흙에다 뿌려주시고요. 이걸 뿌려줘가면서 점도를 찐득찐득한 거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신기한 스펀지 진흙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위에를 뽕긋하게 저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양을 진짜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모르고, 이 소주컵 정도의 흙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꽤 양이 많습니다. 이거 반만 해도 됐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심어보려고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도 나네요. 너무 신기해라. 와,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봉긋한가?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이렇게 봉긋해졌어요. 밥처럼. 너무 밥공기처럼 됐네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초록수민입니다. 우와, 이쁘다.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아까우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또 이따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놔둬보고요. 이제 여기 준비했던 쪼꼬미 다육이 창들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핑크였죠, 핑크. 아유, 핑크 이렇게 뿌리도 나고 있었는데 심어주려니까 뭔가 뭔가 심어주려니까 어렵네요. 어떻게 심는 거지? 꾹 하고 들어가네요. 어머, 어머, 뿌리를 잡고 꾹 누르니까 쏙 들어가네요. 어머, 신기해. 이따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신기합니다.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스펀지에다 굽는 것처럼 쭉 하고 들어갔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를 정리를 싹 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와, 이 아이도 뿌리를 조금 커팅을 해주고요. 뿌리를 이 정도로 커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통째로 이렇게 잡고 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들어갔습니다. 고정이 됐어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딱 고정됐습니다. 우리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미리 뿌리 정리를 다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잘못되다가 또잘 뜯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요 정도로 뿌리를 싹 정리해서요. 이렇게 딱 잡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우와, 신기해. 쑥 들어가요, 그냥. 되게 쉽게.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해요. 저는, 이게 저거 어떻게 잘 될까? 어렵지 않을까? 저게 잘 들어갈까? 했는데, 굉장히 쉽게 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쑥 넣으면 넣는 대로 쑥 들어갑니다. 약간. 약간 점도 있는 진흙 같은 그런 느낌? 점도 있는 그런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굳어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고, 이게 제가 손에 다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쑥! 쑥 이렇게 넣어줘요. 신기해. 여기도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게요. 다육이 뿌리를요,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육이 뿌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딱 집어줘요.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쑥 넣으면, 어우, 쑥 들어갑니다. 신기해. 여기 자리가 조금 비어가지고요. 여기도 듬성듬성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런 곳을 다른 다육이들로 또 흙을 좀 넣은 다음에 다육이로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딱 고정을 할수 있도록. 우와! 잘못해서 이게 빠졌습니다. 아직은 고정이 단단히 된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보다 보니까 약간씩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빈 곳에다가 작은 쪼꼬미 다육이들을 한번 심어주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꽂이 된 아이들이 있고요. 잎꽂이 된 아이들을 한번 심어 볼게요.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아, 되게 쉽게 그냥 팍 폭폭 잘 넣으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랑 이제 초보의 차이가 났네요. 이제 폭폭 넣는 게 너무 어려워요. 폭폭폭 넣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다칠까봐 힘드네요. 생각보다 조금 집중력. 생각보다 조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머. 빈 곳에 잘 심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어렵네요. 이게 딱 달라붙어서 굳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 거의 옆쪽으로는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작은 아이도 한번 그냥 올려놔 보겠습니다. 얘는 레티지아예요. 다육이 합식을 하면 다육이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집 잎꽂이 다 쓰게 생겼습니다. 베란다에 잎꽂이 한 그냥 포트분 있잖아요. 그런 게 3, 4개 밖에 있었는데요. 3, 4개 거의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잎꽂이가 잘 안 커요. 다육이도 잘 안 커요.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이 흙이 정말 딱 굳어서 붙어줘야 얘네가 안 떨어질 건데 제가 잘 못한 건지 지금 이렇게 둥둥 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둥둥 자꾸 뜨네요. 식물을 하나 심을 때마다 다육이 하나가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또 욕심부렸나요? 되게 빽빽하게 심으시더라고요. 방법이 따로 있나? 빽빽하게 좀 잘 안 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뭔가 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게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다육이들을 이렇게 잘 지탱해서 살런지 아직까진 좀 의심이 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핀셋을 너무 두꺼운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번 넣었다 뺄 때 흙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작은 핀셋이 필요한데 또 안 보이네요. 네, 작은 핀셋을 이런 작은 핀셋으로 하세요. 와이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악연하게 옆에 다육이 쪼꼬미들 갖다가 빈 곳에다가 이렇게 채워줘야지 했는데 이게 다육이 쪼꼬미들도 이렇게 뽑으면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네요. 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다 정리를 하고서는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왕왕 초보라서 쪼꼬미 뽑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왕왕 초보의 티가 납니다. 이 흙이 굳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굳어질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스펀지 같아가지고요. 흙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다육이 아트가 잘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지금 저번에 책을 읽어서 큰 거를 먼저 이렇게 심어주고 채워준다, 작은 것들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큰 거를 넣고 작은 아이들로 이렇게 듬성듬성 빈 곳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저의 그 초보지만 초보의 눈에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얘네가 꽉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싶네요. 꽉 눌러주는 수밖에 없나요? 꽉꽉 눌러주는 게 힘드네요. 다칠까봐 빈 곳이 없이 꽉꽉 심어줘야 이뻐 보이기 때문에 빈곳 없이 지금 꽉꽉 심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나중에 어떻게 크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우와, 꽃밭입니다. 어우, 다육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집에 입꽂이 포트에 있던 두개 정도의 입꽂이들이 거의 다 들어가서 거의 입꽂이가 바닥이 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우와, 진짜 군데군데 정말 빽빽하게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새로 산 세르시스 금 갑자기 여기다 하나 달아주고 싶네요. 이 세르시스 금에 여기 뿌리 살짝 났어요. 여기 뿌리 나는 애 한번 심어줄게요. 거의 다 지금 꽉찬 상태인데 어디다 심어줘야 될까? 다육이들이요, 물을 좋아해가지고 잘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욕심으로 한번. 이 아이들은 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 없는데 콩나는 제가 보니까 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안될것 같아요? 여기 한 개만? 귀여워가지고 여기 한 개만 이렇게 뿌린 안에 심어주고요. 나머지 콩나는 요거 여기는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후딱후딱 가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